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타구장에서 경기가 끝나면서 부산베어스는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선수단이 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인사! 선수들의 감사 인사와 함께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베어스 주장 양석관입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보냈는데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올 시즌 뭐 130만 관중 그리고 최다 매진 이런 기록만 들어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랑과 응원 등이 없고 포스트 시즌 가서 저희 앞에 있는 숫자 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시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진 카드 불뚜한 주장 양석환 선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입니다. 비록 저는 좋은 성적을 못 냈지만 그래도 팀이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건 좋은 후배들이 있어서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선 좋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최원준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홍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올 시즌 굉장히 많이 더웠고 습하기도 했는데 꾸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원정에서 두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정수희입니다. 올 시즌에 정말 많이 더웠는데 야구장에 많이 찾아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팀 관중 130만 정말 팬들 여러분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팀 올 시즌에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끝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박수 저희 선수들 모두 받아서 마땅하고 예, 오늘로써 가을 야구 확정을 지었고 또 저희 팀이 또 미라클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또 포스트 시즌 가서 저희 또 두산베어스 미라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투수 이명환입니다. 일단 이렇게 뭐 긴 시즌을 보내면서 이제 홈 경기 마지막이 되었는데
저희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긴장이 많이 돼서 말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끝까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스 포수 김기현입니다. 일단 올해 두산이라는 팀에 오게 돼서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꼭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4등으로 올라가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화면 한 10분 동안 보여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네, 이렇게 시즌마다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올해 너무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지금 마지막 홈 경기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야구 가면은 홈 경기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곳 갈 수 있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장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로 이번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육찬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육찬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앞에 다 선배님들이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가을야구 하면 두산이고 두산하면 가을야구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인이 좋았어요. 이육찬 선수. First off,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Doosan Bears for all the support. I haven't been here that long, but the support both on home games and road games has made a big difference. You've been very loud the whole time I've been here, and let's keep it going in the postseason. Thank you. 우리의 만남은 늦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러드 선수였고요. 좌타자 최초 잠실패 홈런 달성의 주인공 김재환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이렇게 또 시즌 마지막 홈 경기까지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는 경기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팬분들과 우리 선수들 또 재미있는 경기 할 수 있도록 또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풀로 충전되어 있다고 했던 김재환 선수. 네, 구독 치고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투수 김태현입니다. 일단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가을야구인데 이렇게 팬분들 덕분에 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시즌에 팬분들이 보석이라고 불렀던 김태현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통영의 시기장 이광희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올해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던 건 다 팬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가 작년에 관리하고도 못 던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꼭 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태견이 비니담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 올 한 시즌 동안 정말 행복했고 부상으로 빠진 기간도 있었는데 팬 여러분들이 빨리 나으라는 그런 응원 때문에 하루하루 빨리 돌아오도록 노력했고 가을이 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의 선수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오원희 선수를 베어스트스 홍건입니다. 일단 뭐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홈 마지막 경기라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앞에 많은 팬분들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했으니까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열심히 또 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퍼스데이의 레이저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